와, 짜잔! 오마이비키 수제 오뚜기! 아, 너무 예쁘지? 오늘 이거 만들게 할 건데 수제 오뚜기 도안은 드라이브에 올려놨어요.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프린트해서 만들기 하면 되지요! 와, 이 도안 만드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실제로 오마이비키 오뚜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오마이비키도 오뚜기가 나왔으면 좋겠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키 파워! 그럼 한번 뜯어볼까? 이 뒤에 보면 오비키, 백설아, 스텔라 친구들이 나오나봐요. 재밌겠다! 이 위에를 뜯으면 뭐가 나올까? 오, 조심조심 뜯어주면 어? 오, 팝핑 캔디다! 오, 포도맛 맛있겠잖아! 오, 팝핑 캔디 포도맛이 나왔어요!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톡톡 소리나! 저는 이 중에 오비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오비키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뭐가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열어보겠습니다. 오! 오비키다! 오! 옆에 체크리스트랑 같이 나왔네? 우와! 오! 오비키 나왔어! 너무 좋아! 키키키키 오비키! 과연 이 오뚜기가 잘 될지? 하나, 둘, 셋! 오뚝! 오, 잘 됐다! 이 오뚜기 만들기는 뾰이월드 채널의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 오비키가 나왔으니까 짠! 오비키의 하트 체크! 오! 좀 있으면 설아랑 텔라가 오기로 했는데 설아랑 텔라 것도 만들어서 선물해줘야지! 키키키키 오비키! 그럼 만들기 준비 시작! 짜잔! 이렇게 두 개의 도안이 있지요! 하나는 포장지, 하나는 오뚜기와 체크리스트가 될 거예요. 먼저 포장지를 만들어보면 아주 간단해요. 테두리를 가위로 잘라주고 짠! 이렇게 다 잘랐으면 뒤집어서 요 부분에 풀을 묻혀서 붙여줄 거예요. 붙여주기! 짠! 화냈다. 이 상태로 잠깐 두고 오뚜기 만들 거예요. 설아 오뚜기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가위로 설아 부분을 잘라서 이름표를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서 반지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짠! 다음에 이 부분을 테이프로 딱 붙여주면 완성! 짠! 이렇게 반지가 되었으면 여기 안에 이제 클레이를 넣어줄 건데 클레이를 구슬 정도 크기만큼 꺼내서 돌돌 말아준 다음 반지 링 안에 이렇게 쏙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에를 넣어서 꾹꾹 눌러줘. 됐다! 잘 한번 돌아가나 볼까요? 이렇게 완성! 이게 이제 뒤뚱뒤뚱 잘 굴러가는지 꼭 테스트를 해보세요. 과연 오! 잘 되죠? 오케이! 이러면 통과! 이제 오뚜기 몸이 될 설아를 잘라주고 가위 쓸 땐 알죠? 조심조심! 설아를 이렇게 다 잘랐으면 이 뒤에 양면 테이프를 조그맣게 붙여줄 거예요. 양면 테이프를 이 밑에 조그맣게 붙여주고 반대도 조그맣게 붙여주고 짜잔!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고 이 클레이 옆으로 붙여줄게요. 반대쪽도 붙여줬으면 이 머리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테이프를 살짝 해서 됐다! 그럼 완성! 오뚜기가 잘 굴러가나 볼까? 제발 잘 돼야 될 텐데 오! 잘 되지요! 오뚜기 와! 나는 천하무적 설아 오뚜기다! 여기 있는 체크리스트도 가위로 잘라주고 오! 오뚜기도 다 만들었고 이제 설아한테는 이 위에 레몬 팝핑 캔디를 넣어줄 거예요. 우리끼리 비밀 이렇게 쏙 넣어줍니다. 풀이 묻지 않은 곳에 깔끔하게 풀칠을 해주고 덮어주기. 밑에는 설아 오뚜기와 체크리스트를 함께 넣어줍니다. 체크리스트는 두 번 접고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쏙. 다음에 이 안에 풀칠을 해줍니다. 짜잔! 이렇게 설아께 완성! 완성됐다! 아, 지금이 오!
친구도 거의 올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 텔라 것도 완성시켜야겠다. 완성시켜! 비키야! 어, 설아다, 설아. 요, what's up, 비키? 오, what's up, 텔라? 보여줄 게 뭐야? 신기한 거라고 들었어. 보여줄 게 뭐냐면 짜잔! 오마이 비키 오뚜기! 우와! 오마이 비키 오뚜기다! 오마이 비키 오뚜기 나왔어? 하하, 이거 파는 거 아니고 수제 오뚜기. 수제 오뚜기? 만든 거라고? 우와! 파는 건 줄 알았어. 자, 앉아봐, 앉아봐. 이건 설아 거, 이건 텔라 거. 우와! 나 이거 주는 거야? Thanks, 비키. 너무 고마워. 웰컴, 웰컴. 한번 뜯어봐. 뭐가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근데 뜯기 싫다. 뭐? 왜? 왜 싫어? 너무 예뻐서 뜯기 싫다. 아까워서 어떻게 뜯어. 아하하, 그런 거였어? 걱정하지 마. 드라이브에 도안 올려놨으니까 프린트해서 언제든지 만들면 돼. 오, 그럼 부담 없이 뜯어볼게. 나는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뜯어보겠습니다. 위부터 뜯어. 위에 사탕이 있어. 오, 사탕? 무슨 맛일까? 딸기 맛이나 복숭아 맛, 제발. 뜯어보겠습니다. 어? 뭐가 들었지? 레몬 맛이네. 와, 레몬 맛. 나 레몬 맛 나 진짜 좋아해. 다행이다. 복숭아를 넣을 걸 그랬나? 밑에도 열어봐야지. 과연 뭐가 나올까요? 미안해. 잠깐 봤어. 나다. 우와, 짠,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오뚜기도 돼. 해봐. 정말? 오, 진짜네. 정말 잘 된다. 나는 마음에 들고 너무 좋지요. 좋다니까 기분 너무 좋다. 나도 뜯어볼게. 나 딸기만 있으면 좋겠다. 오, 예스, 스트로베리. 나 스트로베리 정말 좋아해. 다음은 밑에 오뚜기 뭐가 나올까? 오뚜기도 궁금해. 내가 나왔네. 와우, 내가 나왔어. 오뚜기 잘 되나 한번 볼까? 와우, 오뚜기 진짜 잘 돼. 나도 너무 좋지요. 오, 좋지요. 비키야, 오뚜기 선물 줘서 너무 고마워. 비키, 나도 고마워. 잊지 못할 선물이야. 그렇다면 대성공이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수제 오뚜기 만들어서 선물하기. 대성공.